카페인. 카페인이 필요해요. 카페인이 없으면 졸려 죽을 거예요. 하지만 카페인을 이 이상 섭취하면 중독으로 죽을 것 같고. 결국 난 어떻게 해도 죽는 거군요. 아, 꽃다운 나이에 좋은 남자도 못 만나보고 죽다니. 불쌍한 캐롤. 안색이 매우 안 좋아 보이세요. 연구도 좋지만 잠시 쉬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요? 아, 와 있었군요. 말은 고맙지만 쉴 시간은 없어요. 이러고 있는 사이에도 냉각장 형성기는 과열되고 있다고요. 작동이 정지되기 전에 찾아내야만 해요. 유아나를 원래대로 되돌릴 방법을요. 그 방법을 찾아내기 전까지는 잘 수 없어요. 물론 죽을 수도 없고요. 그래도 부디 몸은 챙겨가면서 연구를 진행하세요. 걱정해주는 건가요? 당신은 상냥하네요. 게다가 얼굴도 무척 귀엽고. 아, 더 이상은 못 참겠네요. 갑자기 왜 잘 껴안으시는 거예요? 좋은 냄새가 나네요. 이제야 좀 잠이 깨는 것 같아요. 고마워요, 이슬비. 전 괜찮으니까 송은이 경정님께 한번 가보세요. 아까부터 당신을 찾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다치면 언제든 찾아와요. 다시 고등학교에 오게. 아, 왔구나. 기다리고 있었어. 냉각장 형성기는 걱정하지 마. 나랑 특경대 대원들이 돌아가면서 철저히 감시하고 있으니까. 과열될 기미가 보이면 바로 알려줄게. 그건 그렇고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말이야. 네, 듣고 있어요. 말씀해주세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에이쉬와 더스트란 놈들 말이야. 여기저기서 문제를 일으키고는 있는데 어쩐지 전면전은 버리려고 하지 않고 있잖아. 이번만 해도 그래. 그럴 마음만 먹었다면 사람들이 다 대피한 대공원이 아니라 번화가를 공격했을 수도 있었어. 학교나 한강 근처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격을 펼치지 않았고 말이야. 그 말을 듣고 보니 확실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네요. 그들은 대체 이런 국제적인 도발 행위로 뭘 얻으려는 걸까요? 난들 알겠어. 그냥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해봤을 뿐이야. 유정 씨한테도 가서 한번 말씀드려봐봐. 유정 씨라면 뭔가 짚이는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총 쓸 일 생기면 언제... 학교는 민감한 지역이니. 어? 애쉬와 더스트의 진짜 목표? 송은이 경정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렇구나. 확실히 애쉬와 더스트는 지금 게릴라성 도발 행위만을 반복하고 있어. 송은이 경정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건 좀 이상한 일이야. 하필이면 이 시기에 이런 식의 도발을 한다는 것 말이지. 이 시기라고 하시면 어떤 시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번에 이야기한 적이 있지? 곧 신서울에서 세계 정상들의 회담이 개최돼. 만일 애쉬와 더스트의 목적이 단순히 인류를 멸절시키는 거라면 지금이 아니라 회담이 개최된 다음이야말로 최적의 때야. 회담에 참석한 세계 정상들을 한꺼번에 암살하는 것으로 인류에 큰 혼란과 공포를 줄 수 있을 테니까. 확실히 그놈들이라면 그러고도 남겠죠. 하지만 이 시기에 이렇게 신서울에서 도발 행위를 벌인다면 그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돼. 비록 지부장이 지금 언론을 통제하고 윗선의 로비를 벌여서 이번 일을 숨기고 있지만 그건 한계가 있을 거야. 결국 정상회담은 취소될 거고 각국 정상들을 일거에 암살할 기회를 놓치게 되겠지. 이걸 모를 차원종들이 아닐 텐데 어째서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는 걸까? 어쩌면 아직 정상회담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한 게 아닐까요? 애쉬와 더스트가 말이에요. 난 그렇게 보지 않아. 칼바크나 유아나 양 같은 인간 하수인을 두고 있었으니 어느 정도 우리 차원의 일을 알고 있었겠지. 그러고 보면 지난번에 애쉬와 더스트가 우정미 양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했지? 지부장의 음모가 진행 중이라고 말이야. 그 지부장은 지금 무리하게 정상회담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고. 이건 한번 본격적으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어. 한번 데이비드 국장님과 연락을 취해서 이번 일을 자세히 알아볼게. 넌 이대로 대기하고 있어. 또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니 긴장은 풀지 말고. 학교는 민감